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저만 약속드렸던 대로 B650 품질 비교표를 리뉴얼 해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 버전이네요. 아무래도 저번 영상이 거의 1년이 다 된 시점이라 지금 보기에는 이제 신제품도 많이 추가되어 있고 가격 변동이 심해서 어느 게 가성비 좋은지 확인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오늘 새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설명 중에 많은 생략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전 영상이랑 좀 겹치고 굳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은 생략할 테니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새 영상을 보고 우리 가성비 좋은 거 내 기준에 맞는 메인보드 한번 잘 골라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 B650 칩셋에 대해서 살짝 언급만 할게요. 그 B650 위에는 B650 익스트림 그리고 X670, X670 익스트림 칩셋이 존재합니다. 이 뭐 네 가지 칩셋에 큰 차이는 없는데요. 뭐 따지고 보자면은 확장성 차이가 조금 있는데 US 포트 엄청 많이 지원된다 한들 그 고속 US 포트 다 만들어 주지도 않으니까 크게 의미 없는 내용이고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만 짧게 취약시켜서 말씀드리자면 650E와 650의 차이에 가장 큰 거는 PCIe 4.0이냐 5.0이냐 차이입니다. 자, 이 붙는 보드는 5.0이고 이가 없는 보드는 4.0인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당장에는 그래픽카드 쪽에는 의미가 없어요. PCIe 4.0도 풀 성능을 뽑아 쓰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 그래픽카드도 어차피 PCIe 4.0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 5.0으로 가봤자 뭐 딱히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쪽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차이가 나는 부분? 아, M.2는 차이가 날 수 있죠. M.2는 4.0이면 5.0 M.2를 못 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5.0 M.2가 의미가 있습니까? 속도가 만 나온 애들 그런 놈들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이 속도가 어마무시한 온도, 그러니까 지금 M.2가 발열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 높아집니다. 온도가 온도와 전력 소비량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빠른 속도가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없다 보니 PCIe 5.0을 사용하는 M.2는 판매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딱 한 번 나갔어요. 그렇게 많이 파는데 1년에 2천 대 정도 파는데 뭐 한 개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심지어 이거 E가 안 붙은 보드들도 M.2에서는 5.0을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칩셋 옵션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차이는 별로 없고 CPU하고 칩셋하고 통신 간의 레인 숫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저장장치나 USB 장치 많이 쓸 때는 이 보드가 속도 저하가 될 확률이 낮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큰 차이가 없으니 대부분 유저 저장장치 한 개 정도 꽂아 쓰고 뭐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정도나 꽂아 쓰시는 분들 USB 뭐 뒤에 주렁주렁 안 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650 보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650E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X670 넘어가도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이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X670 가서 사실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일부 제품이 썬더볼트를 지원한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썬더볼트가 아니고 USB 4.0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그 정도 차이 빼고는 또 위급 칩셋 같다고 크게 나아지는 점이 없으니 굳이 여러분은 X670 칩셋이나 아니면 B650 칩셋을 손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딱 그 정도 설명할게요. 그래서 B650이든 B650이든 그냥 똑같이 뭉뚱그려 뭉쳐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수스 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수스 보드 20만원 채 하지 않는 제품 3개 긁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EX-V7 그리고 프라임 K, 프라임 A 이렇게 세 제품이 있는데 프라임 K랑 프라임 A는 이제 판매를 거의 안 할 생각인가 봐요. 꽤 오랫동안 판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제품이 전원부가 동일합니다. 그렇다보니 뭐 방열판도 셋 다 달려있어요. V7은 제일 작은 방열판이 달려있긴 한데 셋 다 달려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두 개는 그냥 반쯤 포기하고 요 제품 밀 생각인가 봅니다. 가격이 매우 공격적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14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 제품의 이제 큰 단점을 따지자면은 램 슬롯이 두 개다. 이 정도만 큰 단점이고 나머지 부분 봤을 때 그 윗급에 있는 두 제품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뭐 M.2 개수라든지 SATA 개수 똑같고
오디오 칩도 뭐 하위 칩셋이지만 똑같은 거 쓰고, 램 칩도 되게 싸구려 보드에는 보통 1기가 램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 2.5기가 램, 리얼텍 거, 호환성 문제 없는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렴한 제품을 쳐다보고 있다면은 그냥 V7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싸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M.2 방열판 없지, 램슬롯 두 개밖에 없어서, 하나만 불량 나도 싱글 채널로 움직이니, CPU 성능이나 게임 성능이 떨어질 거고, 근데다가 뭐, QLED도 옆에 보드에 박혀있지 않습니다. 뭐 전원 버튼 깜빡깜빡이는 걸로 어떤 쪽이 불량 나는지 알려주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이나 구분이 가능할 거고, 보드 레이어도 좀 낮고요. 근데다가 5V 헤드도 안 보이던데 RGB 영동도 어렵겠죠. 말 그대로 저렴하게 만든 옵션이 거의 없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7500F나 7600 정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의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고려는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렴하게 PC를 구성한다면요. 하지만 추천 목록에 넣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어쨌든 녹색을 칠해두긴 했어요. 여러분 싼데 그냥 쓸수 있는 그런 그럭저럭 괜찮은 제품 없나 할때 저거 추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20만 원부터 30만 원 사이의 제품을 보자면은 여기에 프라임 A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프라임 A는 이제 와이파이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거거나 아니면은 프라임 A2는 계산판이 있는데 뭐가 계산이냐면은 프라임 A 일반 제품이 전원 보온도가 막 110도까지 올라가도 그 알아서 출력량을 낮추는 그런 기재가 없었는데 그걸 추가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개 똑같은 제품을 보면 됩니다. 와이파이 없는 제품은 그냥 와이파이 모듈이 안 붙어 있는 거고 와이파이 붙어 있는 거는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기능만 추가돼 있다 생각하고 같은 제품으로 보면 되는데요. 여기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20만 원 정도면은 다른 경쟁사의 괜찮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요 제품들 추천하기 애매해요. 뭐 전원부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뭐 사운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옵션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14만 원짜리랑 비교해도 사실 램 슬롯이 4개로 바뀐 거 빼고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방열판 좀 커졌고 거의 동일해요. 그런 정도의 품질이기 때문에 여기 제품들은 굳이 메리트가 없다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인가요? 터프 보드부터입니다. 터프 E 보드는 거의 같은 가격에 좀더 나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스펫을 채용을 했어요. 드라이브 모스펫이 이 N채널 모스펫보다는 전력 변환 효율이 좋고, 그리고 전원부 온도를 잡기도 좀더 편리합니다. 근데 나 방열판도 좀더 크게 들어갔어요. 중형이 아니라 대형이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방열판 탁 박혀있고 상단에도 작은 방열판 하나 박아놨어요. 램은 똑같은 리얼텍 2.5기가 램 쓰고 있고 사운드 칩은 좀 아쉽습니다만 M.2 방열판도 하나 정도는 다 지원해줍니다. 전면 C타입 뭐 이거는 공통적인 전면 C타입 USB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Q래치 기능이 하나 추가되는데요. 이 Q래치 기능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M.2 있잖아요. M.2가 뭐 이렇게 생겼죠. M.2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고정할 때 나사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박죠. 근데 이 나사가 분실이 잘 됩니다. 근데 Q래치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고정형 플라스틱 멈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쑥 옆으로 제끼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눌러주겠죠. 이렇게 M.2를 편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사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장착도 원터치 드라이브 필요 없이 할수 있기 때문에 유저 편의성이 좋아지는 거죠. 요 기능이 있으면은 M.2 나사 잃어버렸다는 분들 엄청 많고 나사가 망가졌다는 분들도 꽤 많아요. 풀다가 부러뜨리거나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옵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터프 E쯤 가면은 한번 고려해볼 만해요. 이 보드 그냥 적당히 저렴하게 살벌만 하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프 이 보드 추천해 놓겠습니다. 특히 터프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랑 와이파이 아닌 제품의 가격 차이가 8,000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프 이 와이파이를 사신다면은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능 가지고 있고 아까 편하게 M.2 장착하는 그 슬롯을 가지고 있고 M.2 방열판도 있고 전후 방열판도 크고 전원부 자체도 웬만한 CPU가 다 커버될 정도로 어느 정도 강화되어 있는 드라이브 모스펫이 들어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거의 500A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AMD CPU 대부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30만원에 근접하는 20만원 후반대 가격에 터프 플러스 보드가 있는데요. 터프 플러스는 M버드랑 M버드가 아닌 게 있습니다. M버드는 폼팩터를 얘기하는 건데 MATX 방식입니다. 자, 이게 ATX라고 치면은 ATX는 이 길이가 이제 30cm가 살짝 넘은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MATX라는 보드가 있습니다. 폼팩터가 MATX는 이 폭은 똑같은데 길이가 좀 줄어듭니다. 아담한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 미니 타워에 많이 쓰는 방식인데,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M버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다트 숫자가 한 개 줄어듭니다. 풀사이즈 보드는 3개거든요. 이게 풀사이즈 보드인데 위에 M버드는 엔다트 숫자가 하나 줄죠. 그거 말고도 이 사운드 칩이 차이가 납니다. 리얼텔 X1200A 칩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SNR 수치라고 해요. 잡음 대비 출력비. 요게 조금 더 높은 제품을 써서 사운드가 조금 더 깔끔하게 뽑힙니다. 이게 차이가 좀 날 정도로 얘는 한 110대는 나오고 얘는 80, 90대 사이거든요. 차이가 날 정도. 여러분이 스피커를 한 7만원짜리만 써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 차이가 나는 사운드 칩이 상향이 되었고요. 전원부는 똑같이 씁니다. 방열판 사이즈 똑같고 랜도 똑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기능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운드 칩하고 엔다트 숫자가 하나 차이가 난다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엔다트 방열판이 엔다트가 늘어난 만큼 커버가 좀 더 크게 달려서 총 3개의 엔다트가 다 방열판이 달려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는 뭐 긴 거 한 개로 돼 있지만 어쨌든 두 개 커버 치니까요. 그러니 엔더트를 여러 개 달아야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사운드를 만끽하고 싶다, 차후에 확장성을 생각하고 싶다, 그럴 때는 돈을 2만원 정도 더 주고 사라도 2, 3만원 정도 이 터프 M 안 붙은 플러스 보드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30만원 차이하지 않는 보드에서는 가장 옵션이 괜찮다 생각하기 때문에 터프 플러스 보드 정도는 제가 추천해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터프 플러스 보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 외에 이제 스트릭스 보드들이 있는데, 스트릭스 A 보드는 터프 보드랑 거의 똑같아요. 가격도 많은 차이밖에 안 나고요. 전원부 똑같고, 참고로 720A급 정도 되면은 제일 높은 CPU 790X의 오버클럭이나 PBO 키우는 것까지 다 커버될 정도로 높은 등급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녹색을 칠해두긴 했지만 이거 쓰든 이제 900A 쓰든 1000A 쓰든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전원부는 사실 온도도 거의 안 올라가요. 뭐 몇 도 차이 나긴 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최고급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AMD 기준으로요. 인텔이면 조금 더 높은 게 필요할 수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 보면은 전원부도 뛰어나고 방열판도 큰 게 들어가 있고, 아 랜이 인텔 랜이 들어가서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라 생각해요. 인텔 랜은 호환성이 좀 타거든요. 뭐 속도는 똑같은데 사운드 칩은 반수 높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1200 칩셋보다 1220 칩셋이 좋고 1220 칩셋하고 4080 칩셋은 똑같은 SNR 수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120 정도까지 출력이 됩니다. 엔더 숫자도 똑같고, 사실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방열판이 화이트라서 화이트로 짜기에 스트릭스가 좋다 정도고요. 그리고 스트릭스 보드부터 생기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보드 있잖아요. 거기에 공랭 커다란 거 달고 그래픽카드 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픽카드 제가 하기 위해서 PCIe 슬롯에 나와있는 여기 PCIe 슬롯이 이렇게 있을텐데 여기에 걸쇠를 눌러야 되잖아요. 여기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맞죠? 이 손가락 아무 넣으려고 해도 내 손가락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걸 누르기 상당히 힘든데요. 스틱스 보드부터는 이쪽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 딸깍하고 누르면은 그래픽카드가 툭 빠집니다. 그게 바로 PCIe Quick Release라는 기능인데 이거를 스틱스 보드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크게 차이 나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화이트 세팅이다. 만원 좀 더 비싼데 화이트 세팅을 하실 분들은 스틱스 A 가도 괜찮겠죠. 그리고 스틱스 F는 뭐가 다른데요? 스틱스 F는 스틱스 A하고 거의 똑같은데 2만원 비싸잖아요. 그럼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전원부가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720A급으로 모든 CPU 커버가 다 되기 때문에 오버클럭까지 960으로 넘어간 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스틱스 F 굳이 살 이유가 없겠네요? 그거 말고 또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얘부터는 이제
스틱스 보드니까 아까처럼 버튼 눌러가지고 극화 빼는 기능도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어요. 6레이어에서 8레이어로 기판이 변경됩니다. 스틱스 A는 6레이어고, 스틱스 F나 E, I 이런 애들은 8레이어 또는 뭐 10레이어로 올라가거든요. 레이어 숫자가 많아지면 램 오버가 조금 더잘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큰 차이는 아니겠죠. 그래서 스틱스 F는 스틱스 A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전원부 조금 강화돼 있고. 스틱스 I 같은 경우는 ITX 폼팩터. 아까 제가 이게 ATX라고 쳤잖아요. ATX. 그러면 M ATX는 이쯤이고, 여기서 또한 단계 더 작아지는 게 있어요. ITX라고 막 이렇게 진짜 막 코딱지만한 보드 있습니다. 이만한 보드. 이거는 초미니 PC 만든 데 쓰거든요. SFF라고 하죠. 이런 시스템 구성할 때 쓰는데, 그게 이 I보드입니다. 가격이 작은 데다가 전원부 짱짱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비쌉니다. 40만 원 정도 합니다. 39만 6천 원. 근데 10페이지 짱짱이 들어가 있고, 모스펫도 TDA 있고, 이거 괜찮거든요. 21570, 70A짜리 고급의 모스펫을 사용했어요. 전력배는 효율 좋고 온도도 잘 잡아요. 뭐 작게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저런 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운드도 좋고, 뭐랜 2.5기가 랜 그대로 쓰고, 다만 이제 SATA 포트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M.2도 두개 써요. 작은 사이즈인데도 M.2 두개쓸수 있고, 램 슬롯은 저 사이즈는 네 개짜리가 없어요. ITX 다두 개니까 램 슬롯 두 개입니다. 그 외에 뭐 전면 C타입 지원하고 M.2 방열판 하나 가지고 있고, 아까 M.2 편하게 달수 있는 큐레치 기능 있죠. 이렇게 싹 제껴가 달수 있는 거,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레이어 기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보드인데 뭐 오밀조밀하게 다 달려가다 보니까 보통 레이어를 좀 강화시키는 편이거든요, ITX 보드는. 그래서 램 오버 상당히 잘 됩니다. ITX의 적당한 가격대를 찾으려고 하면은, 사실 지금 보시면은 그 기가바이트는 얘들 울트라, 그러니까 ITX 보드 그거 단종시켜서 없고, 그리고 MSI는 엣지 보드를 아예 국내 수입을 안 하고 있고요. 그나마 애절하게 PG ITX가 판매되고 있는데, 얘는 거의 50만원 돈 하거든요. 뭐 조금 더 전원부 강화됐긴 한데, 전원부 강화된 거 가지고 50만원 투자하기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0만원 정도 하는, 10만원 가까이 차이 나요. 요 스틱스 ITX가 유일한 ITX 대안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추천 목록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작은 제품이지 엄청나게 뛰어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SFF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프로아트 제품인데, 프로아트는 장점이 없습니다. 일단 사운드가 40만원짜리인데 싸구려 사운드를 집어넣어놨어. M.2 3개인데, 이거는 M.2 터프 플러스도 3개인데 10만원 더 주고 뭐 달라진 게 없거든요. 기능적으로도 보면은 뭐 M.2 방열판이 뭐 특별히 많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뭐 QLH 기능 똑같이 다 있고. 그럼 이거 왜 사는데요? 나도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게 뭐 고속 USB 포트가 있긴 한데, 그게 썬더볼트만큼의 고속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그 USB에 전력 공급도 뭐 60W까지 되고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그 USB 포트 하나 때문에 이걸 산다? 좀 애매합니다. 물론 듀얼랜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추가되긴 할 텐데, 이거는 집에 인터넷이 라인이 나눠서 두 개가 들어올 때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것도 한쪽은 1기가 랜이에요. 근데 이 프로아트는, 650 프로아트는 그냥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터프보드 쓰고 말지. 이거는 40만 원 주고 갈 제품이 아니고요. 그 위에 스틱스 E 제품이 있는데, 스틱스 E는 이제 또 다르죠. 얘가 지금 프로아트랑 가격이 거의 똑같은데, 전원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1120A급입니다. 이거는 뭐 다음 세대가 전력 소모는 더 높다 해도 걔를 오버할 정도로 커버가 된다는 거죠. 아주 뛰어난 전원부 가지고 있고, 얘 사운드 괜찮고, M.2 4개를 지원해줘요. SATA 4개. 다만 얘 M.2는 M.2 2번 3번이 PCIe 그래픽 포트랑 공유를 하기 때문에, 속도를 거기에 꽂으면은 극하 알죠? 고급 극화했을 때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성능이 저하가 있어요. 뭐 심하진 않으니까 넘어가도 될 정도인데, 한 4%? 3%에 까질 겁니다.
그게 좀 아쉬운데, 일단 M.2 4개 지원하고, 보드에 뭐 디버깅 코드, 코드로 숫자로 얘가 버그가 뭐 있는지 보면은 여기에 숫자 뜹니다. 뭐29 아니면 뭐99 이런 식으로. 게다가 전원 버튼 같은 것도 있고 리셋 버튼 같은 것도 있고 뭐잡 기능이 좀 많아요. 8레이어에 있는 데다가. 사실 M.2 2개 쓰고 이 보드 쓰려니 좀 애매해서 4개 쓴다 하고 이거 넘어가기 좀 그래서 스티스 F 사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긴 한데, 여튼 M.2 2개만 쓴다 그러면은 고급 기능 많고 고속 USB도 많고 확장성 괜찮은 보드인 것 같아요. 추천 못 넣은 게 넣진 않을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레인 공략은. 아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외로 이게 하급에도 또 쓸만한 게 하나 있고, 중급에도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게 하나 있고, 고급형에도 쓸만한 게 있고, 거기다 또 ITX 펌팩스도 쓸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스는 요네 제품 제가 한번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최종적으로 모든 회사 제품을 다 뭉쳐가지고 제가 추천 또 따로 해둘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이제 기가바이트 거 한번 볼게요. 기가바이트는 제일 저가형이 아수스 거랑 비교하면 좀 아쉬워요. 일단 전원부 페이지가 좀 떨어지고요. 여기는 이제 8인데 여기는 5죠. 게다가 또 랜이 제일 저렴한 제품이라고 1기가 랜 썼는지 몰라도 랜이 좀 아쉬운 게 들어가 있습니다. 램 슬롯 2개고 M.2 슬롯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다 뭐 전원부 방열판도 없어. 이거는 저 혼자서 주기 힘듭니다. 아수스 제품보다 비싼데 옵션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쳐다볼 필요 없고요. 이거 쓸 바에 그냥 위에 있던 아까 아수스 V7 제품 쓰세요. 그리고 이제 기가바이트는 이제 B690MK가 괜찮습니다. 이 B690MK가 아까 제일 저렴한 보드가 14만원이었죠. 그래서 25,000원으로 더 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일단 전원부 아까 제일 싼 아수스 보드하고 동급이긴 한데 전원부가 좀 나아지고 방열판이 좀 크게 들어갑니다. 근데 M.2 방열판도 하나 지원해주고요. M.2가 푸시핀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푸시핀은 어떤 거냐면은, 자, M.2 고장한 부분입니다. 밑에 커다란 플라스틱, 과장해서 그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M.2를 얹게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얹게 돼 있고, 여기 이걸 탁 얹고, 여기에 핀이 하나 연결돼 있어요. 핀이 연결되어 있는 건또 꽂으면 됩니다. 또 꽂으면은 이렇게 고정이 돼요. 얘도 뭐 분실 위험도 없고, 드라이버 필요 없이 원터치로 편안하게 장착 가능하겠죠. 오프시핀 지원해주고, 전면 시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램 슬롯도 4개예요. 2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수스 제일 저렴한 보드에 뭐가 아쉽다 그랬어요. 램 슬롯 아쉽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일 저렴한 보드라서 뭐 5V RGB 연동도 안 된다 그랬죠. 얘는 이제 RGB 연동이라든지 아니면 램 슬롯 4개이기 때문에 뭐 하나 정도 불량나도 괜찮고, 방열판도 아까 아수스 것처럼 작은 게 아니라 좀큰게 들어가 있고, 옵션이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꼭 필요한 기본 기능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픽카드 빼기에도 좀 편하게, 아까 제가 뭐 공랭에 그러니까 두꺼운 거 쓰면은 손이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맞죠? 얘 같은 경우에는 버튼식은 아니고, 얘는 버튼 없습니다. 여기에 슬롯이 있으면은, 보통 여기서 이게 끝이잖아요. 이게 손가락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한 군데 더 길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빼놨어요. 요거 누르면은 글카가 빠집니다. 얘네들은 이거 가지고 PCI 이지 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튼, 요거 때문에 글카 빼는 게 쉬워진 거 맞아요? 하여튼 고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 B650MK가 여러분한테 추천할 수 있는 최소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싸긴 한데 추천문에 넣기에는 이뭐 편의 장치도 없고 램 슬롯도 사실 부족하고, 아까 5V 뭐 연동도 안 되고, 요새 뭐 대부분 중가형 케이스만 돼도 펜 RGB 컨트롤이 다 붙어 있는데 그런 기능을 못 쓴다고요?
예주 좀 되면은 일단 기본 기능에는 충실해요. 다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량이 모든 걸 얘기해줘요. 지금 제가 알기로 기가바이트 보드 중에서 제일 잘 팔리고, 그리고 10만 원 초중반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보드거든요. 이 보드를 강추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대신 기판은 또이 보드 빼고 나면 살게 없어요. 자, 일단 DS3H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거의 20만에 가까운 보드죠. 아까 아수스 터프 E보드랑 비교하면은 전원부 좀 딸리죠. 걔는 480인데 얘 360이죠. 방열판 사이즈는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편의장치는 큰 차이가 안 나요. 겉을 보면 비슷한데 이제 360하고 480은 CPU를 커버할 수 있는 이제 폭이 좀 차이가 납니다. 360은 모든 CPU를 커버할 수 있다는 소리를 못 해요. 얘790 쓰기에는 온도가 좀 높아요. 온도가 좀 높기 때문에 80도대가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는 돈좀더 써서 터프이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은 진짜 얼마 차이 안 나는데 MA 보드가 있거든요. MA 보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와이파이도 지원하고 그 전원부 좀더 강화된.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요건 추천하기 좀 힘들고, 또 어로스 엘리트를 가자면은 이제 가격이 확 뛰어요. 한 25만, 26만원. 풀사이즈 보드는 27만원. 와이파이 있는 애들은 막그 정도까지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드 어떻습니까? 전원부는 뭐 터보 플러스만큼 나아졌는데, 사운드를 이게 지금 기가바이트에 제일 아쉬운 게 중급 보드에도 사운드를 제일 싸구려 썼다는 겁니다. 적어도 ALC 1200 정도 써주면 좋을 텐데, 이 보면은 아수스는 터프 풀사이즈 보드부터 사운드를 윗급을 쓰는데 얘는 최하위급을 쓰고 있죠.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수스 보드랑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아 사운드 칩이 좀 아쉽다는 거는, 그렇죠. 물론 이거는 이제 꼬다리 덱 쓰거나 외장 덱 혹은 사운드 카드를 쓰면 해결이 되는데, 꼬다리 덱도 그냥 그닥 쓸만한 거 쓰려면 한 3, 4만 원 줘야 되고, 사운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외장형이나 내장형이나 한 7만 원, 6만 원 이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부가 비용이 크게 발생하죠. 물론 그게 사운드가 더 좋긴 합니다만, 비슷한 가격에 상위 칩셋을 쓸수 있다면 굳이 이걸 안 가겠죠. 그래서 딱 이제 어엘이랑 이 풀사이즈 보드, 터프랑 딱 비교해 보면은 그 전원부가 좀더 강화됐지만, 전원부 강화된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이 720A까지만 돼도 모든 CPU 다 커버되거든요. 사운드 칩에서 하나 차이가 있고, 나머지 옵션은 거의 똑같고, 그 AS는 아무래도 아수스 쪽이 조금 더 좋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어엘 쪽은 이제 볼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나마 M 어엘이 좀 공격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운드 포기하고 M 어엘 전원부 좀 빵빵하니까 이걸로 상위 CPU 쓰겠다 정도는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것만 한번 고민해보고, 나머지 좀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 아이스보드가 키판까지 흰색이라서, 또 아이스보드는 흰색 세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메리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키판은 다 블랙이고 방열판만 화이트로 해놓잖아요. 얘는 키판까지 다 흰색입니다. 다만 얘가 일반 어로스 엘리트랑 차이 나는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차이 나냐면은, 어로스 엘리트는 8레이어인데 얘는 6레이어예요. 기판 흰색으로 칠하면서 단가가 더 들어가니까 레이어 숫자를 낮추면서 단가를 맞춘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어엘하고 그냥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보드. 마스터보드 같은 경우에는 얘도 그게 있어요. 그 PCIe 레인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가 M.2B랑 M.2C를 닮으면은 PCIe 레인을 공유해요. 그래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4개 지원하지만 실제로는 차라리 그냥 3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고성능 극할 쓰지 않는다면 이게 속도 저하가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데, 이 정도쯤 되는 보드에는 4080이나 4090이 들어간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성능이 소폭 떨어져요. 뭐 어쨌든 B60E 어로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옵션이 빠진 게 없어요. 전원부 진짜 빵빵하고 대형 히트 파이프가 들어가 있는 방열판이 되어 있고, 인텔 2.5기가 되는 게 약간 거슬리긴 하는데 차라리 그냥 리얼텔 렌즈지. 여기 보면 사운드도 괜찮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원 버튼이라든지 디버깅 LED 코드, 리셋 버튼 뭐 이런 거다싹 들어가 있어요. 멀티키 이런 거.
그래서 어로스 마스터가 사실 스틱스 1랑 같은 느낌의 제품이거든요. 같은 느낌의 제품이라 일단 이제 지금 색칠하는 거 빼놓을게요. 색칠하는 거 빼놓고 사볼 만한 제품인 것 같아. 엔더2 4개 쓸때 제약이 걸린다는 게좀 거슬리긴 하네요. 고급 보드 추천해 달라고 하면 스틱스 2 아니면 저거 추천해 주긴 하는데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서폭 떨어진다는 게 걸리는 부분이 많다고 하도 태클이 걸려와서 요새는 이제 고급 보드 추천을 잘안 하고 있어요. 그냥 스틱스 F 쓰세요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터프 플러스 쓰세요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네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뭐 요거까지 이렇게 살짝 추천 목록에 넣어도 될것 같고, 추천 목록이니까 저번 영상은 좀 바뀌죠. 이제 고급 보드는 다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MSI 제품군입니다. MSI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렴한 제품은 아무래도 스펙이 좀 떨어집니다. 그 아수스 보드나 아니면 기파 보드보다도 스펙이 좀 떨어져요. 아니구나. 램슬롯은 그래도 두개 많으니까 떨어진다 하기 좀 힘드네. 전원부 스펙이 좀 떨어지고, 아수스 아까 200이죠. 기파 거보다는 좀 낫네요. 그리고 램슬롯 일단 4개네. 근데 이게 16만원의 품질은 아니죠. 왜요? 아니, 16만원짜리 깃박 거랑 같이 비교해봐요. 그럼 품질이 떨어진 게 맞아요. 깃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원부가 MSI 거보다 좀더 낫고, 이 TA 출력 기준으로 144랑 200이잖아요. 물론 이게 TA가 아니라 TC 기준으로 본다 치면 둘이 비슷할 것 같긴 하거든요. 70에 8개, 78에 56이고, 68에 48이니까. 그래도 깃박이 조금 더 좋네. 맞죠? 방열판 사이즈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더넷 칩셋, 랜 칩셋 똑같은 거 쓰고, 5대 칩셋 똑같은 거 씁니다. 엔더트 개수, 사타 개수 똑같고, 램슬롯 개수 똑같고, 얘는 엔더트 방열판이 없고, 얘는 엔더트 방열판 있고. 그리고 MSI보다는 그래도 깃박이 조금 더 AS를 잘해주거든요. 독일기이긴 한데, 깃박은 조금 나아요. 그리고 지금, 프로 P 보드는 메리트가 없죠. 메리트가 없어요, 비교적. 그래서 이거는 뭐 고려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20만원짜리 MA 보드.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아수스 E 보드랑 비교하면은, 가격 차이도 별로 없고, E 보드가 옵션이 더 좋다 생각하거든요? 가격 차이가 뭐 만원 차이 정도 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아수스 E 보드가 요거 살짝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단 AS가 제일 큽니다. 저는 MSI 보드 멀쩡한 거두 개를 AS 거부당한 데 있어요. 걔네 납땜 실수인데 소비자 과실로 몰아붙이고 거부하더라고요. 새 제품이었어요. 시리얼 번호 최신에 초기 불량나고 뭐 스크래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납땜 불량나 있는 게 네가 사설 수리해서 납땜 불량났다고 내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더니 AS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아주 큰 페널티이기 때문에 MSI 보드 아예 추천을 안 하고 싶지만 뭐 어쨌든 표를 보고 AS를 빼고. 그러니까 내가 당했는 그 AS 경험을 빼고 생각해 볼게요. 빼고 생각해도 사실 뭐이 프로보드들은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갈 이유가 없어. 그래서 넘어가고 박격포 와이파이 보드는 솔직히 좀 괜찮습니다. 얘가 단점이 하나 있긴 한데 PCI 슬롯이 한칸 아래에 내려와 있어서 너무 두꺼운 그래픽카드 쓰면은 전원 버튼이나 USB 포트가 가려져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제가 아까 기파보드 중에서 추천했던 M보드 걔는 나사 홀이 여기 있으면 요 바로 옆에 PCI가 있습니다. PCI 슬롯이 있어가지고 나사 홀 옆에 요 바로 옆에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달립니다. 이 3슬롯짜리도 이렇게 달려요. 근데 MSI 보드 같은 경우에는 나사 홀이 여기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여기에 N.2가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PCI 슬롯이 한칸 아래입니다. 얘는 이제 PCI 슬롯 이렇게 박혔으니까 여기에 글카가 박히면 여기 박히겠죠. 두꺼운 글카가 박히면은 여기 밑에 있는 뭐 USB나 아니면은 뭐 사타라든지 전원에 이 포트가 가려가지고 간섭 생기고 있어요. 그거 하나 좀 아쉽습니다. 박격포가. 그래서 스펙은 괜찮은데 좋은 그래픽 카드와 7800XD를 조합했을 때 페널티가 좀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아쉽고 사운드도 괜찮은 거 쓰고 가격대도 솔직히 20만 원 중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26만 8천이니까 이 가격대에 비빌 놈이 없어요.
그 아까 내가 기가바이트 이거 어엘이 애매하다고 자꾸 얘기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박격 보드 때문인데요. 2만 원만 더 주면은 더 뛰어난 전원부에 물론 큰 차이는 없겠지만 얘도 720A 다 커버되거든요. 뛰어난 사운드 거기에다가 와이파이 기능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 오해 살 바에는 박격포 쓰는 게 맞습니다. 박격포 쓰는 게 맞고 두꺼운 글카 안 쓰면 되는 거죠. 2슬롯반이나 3슬롯 아슬아슬하게 딱 되는 3슬롯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글카 쓰면은 보통 저 포트를 안 가리기 때문에 그게 골라서 쓸 때는 20만원 중반에서는 박격포가 가장 나은 품질을 약속합니다. 자, 박격포는 터프 플러스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풀사이즈 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엔더트 개수가 하나 작은 데다가 뭐 엔더트 방열판 차이 뭐 하나 좀 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꺼운 글카 쓰는데 제약이 있다. 그 정도 빼고는 터프 보드랑 비교해도 밀릴 게 없는 제품입니다. 예전에 영상 찍을 때는 가격이 많이 비싸가지고 추천 안 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MSI 제품은 이제 프로 제품은 제끼고 박격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자주 품절나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위에는 톱마크 보드가 있는데 얘가 누구죠? 터프랑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겠죠. 엔더트 3개 들어가 있고 방열판 커다란 거 2개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전원부 좀더 강화되어 있고 MP 시리즈가 제 경험상 뭐 TDA나 NCP 제품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은 점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출력이 이만큼 높으면은 실제로 전원부 온도는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아까 700, 900A짜리들이랑 뭐 하나 나무랄 부분이 없죠. 이 정도쯤 되면 토마호크 정도면 그 어디 간섭 생길 일도 없고요. 이 풀사이즈 보드니까요. 근데 얘도 품절이 자주 나요. 일단 어쨌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와이파이 기능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터프 플러스보다 조금 더 비싼 포지셔닝이 돼 있고 그리고 MSI가 AS가 나쁘기 때문에 그냥 나빠요. MSI는 AS 안 좋습니다. 제품은 좋은데 이제 쓸 때는 약간의 그 고민을 하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MSI는 이두 제품은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도 없고 가격이 비싼데 토마크랑 별 차이 없으니까 굳이 고를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카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엣지보다 안 좋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엔더트 4개인데 2, 3번이 PCI랑 레인 공유해서 차라리 엣지 쓰지 카본 안 쓴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거 아까 뭐 어로스 마스터나 아니 저 위에는 B650EE랑 똑같은 내용이죠. ITX 보드는 아예 수입 안 하기 때문에 뭐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MSI는 요두 제품 추천할게요. 많은 제품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중급형 제품들이 상당히 품질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즈락인데요. 라인업은 많은데 쓰기에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최저가 보드를 봤을 때 뭐다? 아수스 보드보다 좀 비싸긴 합니다. 아수스 보드보다 거의 2만 원 가까이 더 비싸고요. 대신 램슬롯이 4개거나 아니면 램슬롯 2개인 대신 방열판이 좀더 크거나 이런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은 뭐 전원부도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가격이 좀더 비싸졌는데 에즈락이라는 점이 좀 걸리긴 하죠. 에즈락이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3대 회사랑 비교했을 땐 그래도 품질이 반수 처진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썼을 때도 미묘하게 불량이 더 높긴 해요. 뭐 크게 차이는 안 났는데 3대 회사랑 비교하면 3대 회사는 아시피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에즈락 제품들은 이 3대 회사보다는 평균적 품질이 반수쯤 처집니다. 이게 시작점이 저가형 브랜드로 시작한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에즈락도 상위 제품은 쓸만하긴 한데 어쨌든 하위 제품을 무난하게 쓰려면 저는 웬만하면 기가바이트나 아니면 아수스 제품을 선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두 제품 봤을 때 애매하긴 한데 그나마 제가 만약에 선택해 쓴다 그러면은 HDV 정도는 쓸것 같아요. 일단 얘는 드라이브 모스펫에 400A급이고요. 그리고 방열판이 꽤큰게 들어가 있어서 중급의 CPU까지 커버가 잘 됩니다. 얘 단점은 솔직히 말해서 램슬롯 두 개인 거 빼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엔더트 방열판도 있고 그 엔더트 숫자도 두 개를 지원하니까요. 얘가 뭐 아까 얘기했던 이지 클립이나 아니면 큐 래치 이런 뭐 펜 기능 같은 거 없거든요. 얘는 이제 엔더트 무조건 나사로 정책해야 됩니다. 그런 펜 기능은 없는데
그게 반점 정도 추가해 줄수 있는 거지. 그거 하나 가지고 무조건 이 제품 써라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만약에 애작보드의 저가형을 보고 계신다면은 이 HDV 정도는 추천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가를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만원더 주고 B650 MK 갈것 같습니다. B650 MK 만원 더 주고 만원 차이죠. 전원부 품질은 애절하기 반수 위에 있긴 한데 어차피 커버 칠수 있는 CPU는 거의 비슷할 거고요. 일단 램 슬롯 두 개와 네 개의 차이죠. 두 개에 네 개의 차이고, 그리고 M.2 장착 시뭐 편의성 이런 거 아니면은 그래픽 카드 장착 해제할 때 공랭 쓸때 편의성 그런 거 생겼을 때는 깃발보드가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AS는 애절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가형으로 B650 H보드라는 걸 잠시 내놨었는데 이거는 이제 단종시키기로 했나봐요. 그렇죠. 전원부 스펙도 애매하고 방열판도 쪼매난 게 들어가 있었고 램슬롯도 적은데 가격대는 이 HDV랑 비슷했으니까 굳이 이거를 다시 가져서 팔 생각 없나봐요. 요거는 이제 아마 단종될 테니까 무시하면 될것 같고, 그 위에 이제 RS보드가 있는데요. RS보드는 이제 20만원대로 넘어갑니다. 20만원대면은 다른 애들도 이제 400A급이나 480A급 전원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올라갔습니다. 전원부가 발맞춰서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방열판도 적당히 큰게 들어가 있고 M.2를 무려 3개나 지원해줍니다. 저가형 중에 3개 지원해주는 거잘 없는데요. 3개 지원해주니까 나름대로의 메리트는 있겠죠. 저장장치 여러 개 쓰실 분들이 한번 고민해볼 만합니다. 램슬롯 4개 있고 엔더트 방열판 한 개씩 지원해주기 때문에 뭐 크게 여기서부터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RS 와이파이 말고 RS 보드에 플러스 그 모듈러 패키지라고, 와이파이 모듈러 패키지 그런 제품도 있긴 합니다. 와이파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품은 그러면 이제 추천할 만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엔더트 3개 있다는 거 빼고는 사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동일하잖아요. 뭐랑요? 아까 봤던 B60MA나 저 위에 있던 어로스 엘리트 아니면은 이제 터프 E보드 이런 거랑 동일한데 저는 사실 터프 E보드를 쓸것 같아요. 터프 E 와이파이, 터프 E 와이파이를 쓰지 굳이 애절하게 20만 원 초보드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펙이 일단 전원부 스펙이 일단 조금 더 좋기도 하고 편의성 쪽이 그 아수스 보드가 편하기도 하고 AS도 에즈락이랑 아수스랑 비교하면 막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에즈락이 조금 더 좋긴 한데 이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스펙 거의 동일하고 그러면 이제 아수스를 에즈락 쓸라 했을 때는 저는 아수스 보드를 쓰겠다는 거죠. 아수스 보드가 만듦새도 좀더 좋거든요. 뭐 두 개 직접 사서 비교해 보세요. 소자 붙어 있는 납땜 품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을 봤을 때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아수스보다 조금 더 위에 있죠. 그래서 비슷한 가격이면 저는 아수스보드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RS보드 추천하지 않을게요. 근데 립타이트 보드가 요번 좀 공격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서 이 보드를 또 생각하면 달라요. 이 보드도 마찬가지로 아까 스틱스 이 보드랑 같은 22만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요. 물론 와이파이 기능은 없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은 없는데 전원부가 좀더 강화돼 있죠. 아까 걔는 480A급인데 얘는 600A급이잖아요. 600A급 되면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좋은 CPU까지 뭐 아싸세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전원부 조금 더 강화돼 있고 편의성은 좀 떨어지는 보드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 보드랑 이제 그 아까 터프 E 보드랑 직접적인 경제 성능이 되겠죠. 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윗급의 CPU를 쓴다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 목록에 살짝 넣어놓긴 했는데 근데 이 정도 보드 쓰면서 뭐 최상위 CPU인 7950X나 7950X3D 쓰진 않을 거네요. 키가보자 뭐 7700X, 7800X3D 아니면 7600, 7500F 이런 거 생각할 텐데 그 정도 급에서는 전원부가 별 의미가 없어요. 600이나 뭐 480이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냥 터프 1을 쓸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애즈락이 무작정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격 포지셔닝이 좀 애매합니다. 애즈락이 아무래도 브랜드 선호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가격을 맞춰줘야 사실 쓰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요.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리타이트 정도까지는 또 약간 더 나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급 보드를 최대한 돈을 아껴가지고 상급보다 이제 상급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보드를 최대한 돈을 아껴가지고 높은 CPU 쓰고 싶다. 뭐 7900X 같은 거
그런 거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라이트닝 보드, RS 보드 이런 거 있는데 다 레이아웃은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점 없어요. 차이점 거의 없어요. 똑같아요. 램도 뭐 사운드도 뭐 사타도 엠다트도 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타가 두 개로 주는 구간이 있으니까 사타가 4개 이상 필요하면은 주위에서 고르시고요. 램슬롯 뭐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엔더트 방열판이 이 정도급 30만원 중반에 넘어가는 급에는 3개가 달려있고 밑에 급 30만원 채하지 않는 애들은 1개가 달려있다. 근데 여기서는 얘네들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뭐 30만원 가까이 하는 애들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네들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한 가격에 좋은 애들 넘쳐요. 스틸랜드 좋다는 거 옛말이에요. 아니 뭔 30만원 중반 보드에다가 사운드 칩을 제일 싸구려를 넣어놓고 뭐 편의 장치도 엔더스 방열판 있어도 뭐 PCI 쉽게 아까 그렇게 쉽게 제거하는 거나 엔더트 쉽게 장착하는 거 이런 기능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전원부가 뭐이 가격대에 비해서 짜드로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위에 보면은 토머크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또 중반대 가격인 애들도 이거보다 박큐포가 비슷한 가격이 훨씬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에즈락은 위에 급은 그냥 다 포기한 것 같아요.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ITX 보드도 전원부만 조금 강화됐는데 10만 원에 더 비싸요. 윗급은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에즈락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NGXT인데 요거는 이제 전면에 아머가 씌워져 있어서 보드가 매우 이쁩니다. 매우 이쁘고 전원부 빵빵하고 사운드나 뭐 렌칩도 문제 삼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엔더2 방열판 하나밖에 없다는 게좀 아쉬운 점인데. 그 아머가 엔더트 방열판 역할하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엔더트 방열판이 아니에요. 따로 달아야 돼요. 그거 하나만 아쉬운데 어차피 얘네도 품절이라서 다시 안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몇 개월 동안 못 사니까 넘어가면 될것 같고 바이오스타가 이제 보드를 내놨더라고요. 예전에 영상 찍을 때 없었는데 두 가지 보드가 있습니다. 무려 11만원짜리 B60 보드가 있어요. 근데 꼴에 좌측 방열판도 달려있고요. 엔더트 편하게 꽂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도 있긴 있어요. 근데 11만원이야. 일단 써보니까 7500이나 7600은 커버가 된다. 7600X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똥찍먹? 모르겠다. 바이오스타는 일단 추천을 못하겠는데 가격이 너무 공격적이라서 가격이 진짜 깡패거든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든 아, 제일 싸구려 보드로 좋다. 뭐, 기능 없어도 좋다. 그냥 7500F나 7600쓸수 있는 수준에 제일 싼게뭐 없냐. 그러면은, 이 보드가 있긴 있습니다. 이 보드 있긴 있어요. 바이오스타라는 거 알아두시고, 바이오스타는 뭐, 이상증상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경우 많거든. 약간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각오하시고, 제일 싼 보드니까, 일단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제 쇼츠 한번 보고 오세요. 그 위에, MT 보드가 있긴 한데, MT 보드가 전원부가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드라이브 모습에서 바뀌었고 방열판 사이즈는 거의 똑같은 소형이 되었고 램슬롯이 두 개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3만 원더 비쌉니다. 11만짜리 보니까 11만짜리 보다가 14만짜리 보니까 이게 왜 비싸 보이지? 기분 탓인가? 근데 솔직히 바이오스타 14만짜리 쓸 바에는 그냥 기가바이트 16만짜리 쓰겠습니다. 좀 애매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 지금 나와 있는 보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650. 그러면은 추천은 어떻게 되느냐? 각 가격별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15만원 이하의 제품을 사고 싶다면 저는 그냥 EX-V7 추천드리겠습니다. 얘가 5V RGB 헤드가 없고 램 슬롯이 두 개밖에 없지만 전원부 자체는 뭐 방열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7500이나 7600 정도는 커버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15만원 이하에 쓰겠다면 요거 추천드리고 여러분이 18만 원 이하에 좀 저렴한 보드를 보고 있다 싶으면은 그냥 이거 보세요. 아니 뭐 20만 원 이하 해도 이거 보면 될것 같아요. 20만 원 이하 때도 그냥 B60 MK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7700X, 7800XED 이 정도까지 다 커버되거든요. 7900도 커버됩니다. 이 정도 넘어가시면은 일단 다 있어요. 편의상 편안하게 뭐 엔더트 장착 가능하고 엔더트 슬롯 두 개고 엔더트 방열판도 있고 전원 방열판도 적당히 큰게 들어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CPU까지 커버 다 되고 5V 연동도 가능하고 뭐 기본적인 다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 한 이제 20만 원 초에 구매하고 싶다 싶으면은 저는 터프 E 보드 추천드리겠습니다. 터프 E 와이파이가 22만 원 정도 만듦새 괜찮고 적당히 전원부 500A급에 가깝고 거기에다 아까 얘기했던 편의장치 QLH라든지
아니면 방열판, 엔더트 방열판, 전면 C타입 이런 거 있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지원하고, 이 정도 쓰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이 20만 원 중반 이상을 쓸 생각이 있다면 바퀴퍼 가세요. 바퀴퍼가 좀 두꺼운 글카를 못 쓴다는 단점 빼고는 큰 단점이 없습니다. 쓰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30만 원 채안 되는 가격, 20만 원 후반에 쓰고 싶다 싶으면은, 그럼 터프 플러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뭐 거의 30만 원이긴 한데, 이 정도면은 지금 알려진 이슈도 특별히 없어요. 판매량이 꽤 많은데요. 근데 사운드 칩도 안 떨어지고, 엔더터도 3개 쓸수 있고, 엔더터 방열판 3개 다 지원해주고, 편의 장치도 있고, 그리고 나와 있는 현재는 가장 좋은 CPU들 다 커버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등급을 보고겠다 싶으면은 토마크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급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토마크 보시면 될것 같고, ITX 폼팩터 보고 싶다면은 STX i 이 정도 추천드릴게요. 사실 제일 저가형은 저도 별로 추천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추천문에서 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일 싼거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 추천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제 추천은 이제 B60MK 기가바이트 보드부터 시작입니다. 착각해서 아수스 B60MK 사지 마시고요. 기가바이트 B60MK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50분 동안 길게 달려오면서 보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시나요? 이번에 보니까 생각보다 추천 목록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터프 보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추천하면서 약간 애매한데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고, 저가형 보드들이 다수 출연했고 전체적인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성비 있게 AMD 시스템을 여러분 구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외에 뭐 레이어나 아니면 플래시백 기능, 뭐 온오프 기능 이런 거다 표기를 사실 해놨습니다. 여기에 표. 요표 제가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 기준에 맞게 다시 한번 골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제가 추천은 목록대로 가도 가격별로 후회는 안 하실 거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